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양톡 사랑톡을 구독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신회장님의 긴급한 호출로 1일 MC를 맡은 네. 동아 동주 엄마 김지인입니다. 이런 진행은 처음이라서 실수도 많을 것 같고 걱정스럽긴 한데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분은 희재 아버님이신데 저도 오늘 처음 뵙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동아 어머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입양톡 시즌1에 메인 진행자였던 달달이 김경조 네. 선생님 예. 먼발치에서 목소리만 듣다가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째 따님 정수아 양 고3 바쁜 시간에 어렵게 시간을 내주어서 그리고 예쁘게 건강하게 성장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 나왔나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예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수아입니다. 제가 입양아로 커오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미숙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시즌2에서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네요. 항상 제 자리가 저쪽 자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 자리가 어딘지 헷갈리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 지금 보셨지만 우리 동아 엄마나 희재 아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많이 청취와 또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즌 1에서 네 달달이로 함께 했었던 수아 아빠 정정조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수아 양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기본 질문. 언제 입양이 되셨고 그 입양에 관련된 알고 있는 스토리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2003년 4월 29일에 춘천에서 태어나서 9일 뒤에 춘천 홀트 아동복지회 사무실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족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 저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쌍둥이 동생 두 명 해서 다섯 명이 있습니다. 딸 부자 집이시네요. 네, 아주 네 딸만 부자가 아니라 마음도 늘 부자입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 네. 아들만 둘입니다. 아 네. 자 수아 양 언제 입양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었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입양 가족 캠프에 다니면서 입양아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입양에 대한 교육도 많이 듣고 입양 모임도 많이 나아가면서 어려서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입양에 대해서 접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딱 내가 입양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시기 뭐 몇 살인지는 자세히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입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또 제가 증언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는 우리 수아를 입양하고 나서 아기 때에서부터 제가 품에 안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말로 계속 했습니다. 수아야, 너는 엄마 아빠가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너를 입양하게 되었어. 이렇게 우린 가족이 되었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우리 수아한테 언제 그게 본인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본인이 입양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수아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어려서부터 저희가 입양 캠프를 어떤 기회가 돼서 한번 참석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변에 입양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염려되는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부터 안 빠지고 참석을 하다 보니까 수아가 아마 주변 환경에서 아 그렇구나 주변에 입양 가족도 많고 나는 입양되었구나라고 아마 어려서부터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저희 첫째한테 네 살쯤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아, 네 살도 빠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저보다 더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부러워요. 네, 제가 좀 지혜롭죠. 네, 하여간 저희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수아가 알 거니까 그래 지금서부터 미리 계속 해주면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렴풋이 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입양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어떤 느꼈던 특별한 감정 같은 게 있을까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저는 어려서부터 입양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입양이 저한테는 별 다른 의미가 없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아 나는 입양이 되었고 아 내 옆에도 입양 가족들이 이렇게 많구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서 약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잘 모르는 이유가 주변에서 입양 가족을 찾아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아양처럼 주변에 입양 커뮤니티 친구들이 많으면 그걸 받아들이는데도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입양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때 문득 아 내가 입양되었지라고 생각될 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어쩌면 외딴섬처럼 혼자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주변에 입양 친구들이 있었으면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 누구도 입양되었지 나만 입양된 게 아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서부터 우리 수아에게 아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많이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멋지십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입양 인구가 그 얘기하신 것처럼 3% 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중에 열의 아홉은 입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잘 모르는 친구들하고 입양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감정이 혹시 불편한 부분은 없었나요? 저는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한테 뭔가 내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친구들을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을 해요. 그냥 아 난 입양된 아이고 그러면서 제가 나왔던 뭐 영상 같은 거나 그런 걸 되게 그냥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친구들도 많이 성장을 했고 성숙하니까 입양 그리고 지금은 입양이 많이 흔하니까 내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그냥 신기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9살 때 2학년이죠. 그때 제가 제 입으로 처음 입양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거든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때 한 친구가 그럼 너 부모한테 버려진 애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되게 안 좋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저는 입양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으니까 입양은 그런 거 아니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지. 날 버린 게 아니야. 그러면서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입양을 말하면서. 네, 우리 수아가 아주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 때 바로 앞집 아이가 학교 끝나고 왔는데 막 헐레벌떡 뛰면서 우리 집으로 와요. 그러더니 아저씨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정말 수아가 입양된 게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그 아이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던 수아인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앞집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모 그러면서 같이 했는데 수아가 갑자기 나 입양되었어라고 말을 하니까 그 아이는 전혀 생소하고 아 이런 만남에 대해서 그냥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정말 커다란 그 눈동자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냥 아이들은 그렇게 호기심으로 물어보고 그 뒤는 그냥 그 상황을 본인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도 없고 있는 상황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아 아이들은 그렇구나 하고 순간은 신기해하지만 그냥 아 그런 사건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릴 때 어울렸던 그 입양된 친구들하고는 여전히 잘 어울리고 만나고 하나요? 아 지금은 서로의 학업 이나 뭐 진로에 관련된 그런 것들 때문에 바빠져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는 뭐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1박 2일 파자마 파티도 하고 뭐 고민 같은 것도 얘기해주고 서로 상담해주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함께 입양된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좀 재미있었던 어떤 주제나 뭐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학교 친구들하고는 입양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게 좀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한테 말하면 내 상황을 이해 못 해줄까 봐 그런 조바심?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입양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뭐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얘도 입양하고 나도 입양하니까 서로를 불편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족 안에서 뭐 동생이랑 싸우거나 엄마랑 싸운 이야기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서로 하고 그럼 그냥 그런 거 있어서 장난도 치고 그런 거 그런 게 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왜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없겠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만약에 그냥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은 입양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면 너 입양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만약에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지만 때로 우리 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주 안 만나지만 입양 가족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끼리는 서로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알아.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서로 이해하고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끼리 만나면 정말 그런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서로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수아가 얘기했었던 파자마 파티를 하는데 저희 집에 와서 자는데 아이들이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층에서 듣다가 이렇게 귀를 쫑긋이 하고 듣고 있는데 아래 거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네 여기서 저희 집 2층 집이라고 이미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재미없었나요? 네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과천에 사는 아이가 있고 또 뭐 저쪽 부천에 사는 아이가 있고 우리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그러는데 야 누구네 학교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입양이라고 놀렸어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가 니네 학교 함께 가자 같이 가서 걔를 혼내주자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어이없는 말이죠. 어떻게 부천에 있는 애가 학교 자기 학교 다 빼먹고 광주에 있는 애가 뭐 과천에 있는 애가 다른 학교를 간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아 풀어내는 게 그렇구나 어른들이 이게 답이야라고 말을 안 해줘도 아이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아 우리들끼리 답을 찾아내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서 정말 친구가 너무너무 필요하구나를 제가 거기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진짜 든든하셨겠어요. 부모님이 애를 써서 해주는 것보다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백날 말해봐야 그건 그냥 말로 지나가는 건데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답을 찾는다는 게 너무 정말 대견했었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부모님 말씀들은 세대 차이 난다고 약간 한 번 더 필터가 거쳐서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친구들 얘기는 바로 체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또래 문화가 참 중요하다. 우리 성인들도 그렇지만 얘기하는 가운데서 응어리가 풀리잖아요. 또래 안에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았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개 입양이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도 알고 주변 사람도 모두 아는 게 공개 입양이다라고 오해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공개 입양은 입양된 당사자 아이가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수아양은 주변에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입양 사실을 밝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입양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은 물론이고 친구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방송에서까지도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입양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양이라는 것이 생모에게 버려진 게 아니라 생모에 의해 지켜진 거고 입양이라는 게 그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입양으로 인해서 제 뭐 앞으로의 진로 같은 게 좀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제 진로가 단순하게 그냥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시설 보호 아동을 도와주거나 뭐 입양 아를 도와줄 수 있는 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진로가 정해진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수아양한테 상담을 받게 될 그 미래의 청소년들은 정말 공감을 많이 해주는 복지사를 만나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아 말만 그냥 해도 나도 입양아야라고 말을 하면 벌써 거기서 반은 그렇죠. 예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 수아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장래희망이 정해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금 이제 희진 아빠께서 질문하셨던 그 내용 중에 공개 입양의 범위는 아마 그 수아가 생각할 때는 정리를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정하는 거는 정리를 아마 해보는 경우가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 자체가 명확지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부터 가면 일단 선생님한테 편지를 쓸까 말까서부터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하고 우리 아이가 알면 그게 공개 입양인 거고 그 다음서부터는 내 주변에는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럼 어디까지 알리는 게 맞는지는 그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상황이나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도움이 때로는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8살, 5살 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사춘기 걱정을 좀 벌써부터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수아양의 사춘기 뭐 물론 이제 저희는 다 아들이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뭐 수아양 사춘기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부모님 속이 좀 썩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입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사춘기는 사춘기 이게 힘든 거지 입양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든 사람들처럼 그냥 부모님 속 썩이면서 짜증도 많이 부리면서 사춘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저희는 사춘기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평상시 같으면 정말 의구하고 한번 쥐어받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그렇게 다행히 수아는 사춘기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느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지나갔는데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거나 듣고 계신 분들 자녀들 중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춘기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실까 봐 그것도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조금씩 이게 보니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춘기이기 때문에 힘들어인 아이들이 그 대부분일 것 같은데 거기에 중첩이 된다는 거죠. 아 나는 거기에 입양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춘기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게 가장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밀 입양과 공개 입양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공개 입양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부분이긴 한데 비밀 입양을 선택하는 부모님의 장단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개 입양을 선택하는 가족들의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수아 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비밀 입양과 공개 입양을 정하시겠지만 저희 가족이 공개 입양 가족으로 지내온 것만큼 저는 공개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개 입양을 하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입양 모임에 나가면서 아이도 거기에서 입양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아이가 커가면서 그럴 때 부모님도 아이의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부모님도 배우실 수도 있고 아이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커가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제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공개 입양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공개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밀 입양 비밀이라 하면은 아이한테도 비밀인 거 그쵸. 맞죠? 그렇죠. 계속 친자로 그쵸. 지내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입양 사실에 대해서 되게 늦게 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를 옆에서 계속 볼 때 그 친구의 그 심리적 불안? 그런 게 좀 심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부모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것도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자신의 입양 사실을 깨달은 친구였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부모님이 원치 않게 입양 사실에 대해서 밝혀진다? 그럴 때 아이가 느끼는 그런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양을 공개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공개 입양이 부모가 편하려고 하는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개 입양을 저희가 선택하고 아이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도 되게 많이 준비하고 뭐 엄청 연습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다른 사례들도 참고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부모가 편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비밀 입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 이렇게 사고처럼 이건 마치 사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느낌. 네. 그래서 그 사고처럼 부모 입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도치 않게 알게 되는 일들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도 수아양 의견에 동의해요. 네. 그렇죠. 그 아이에게는 그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비밀이 본인에게 알려져 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감추고 싶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비밀을 그 아이에게 알려준 그런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그 아이가 상당히 저도 아는 아이인데 상당히 한동안 힘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그 아이는 그때 당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었을 것 같은데요. 4학년인지 5학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알아도 그렇게 힘든데 만약에 더 커서 알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그 부모님 마음도 또 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때까지 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저거 못할 것이다. 저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예. 맞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제가 그 입양이 된 아이는 아니지만 입양 부모로서 느끼기를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은 감출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을 맞이하고 다각도로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생 부모님은 어려운
단계, 그러니까는 이별해야 되는 단계를 넘어서서 생명을 지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축복하고 자랑을 해야지 감추고 뭐 버려졌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뭐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뭐 입양 알아서 이렇게 겪었던 일들이나 뭐 이런 것 중에 기억 남는 일. 저희 아빠가 반편견 입양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많은 학교에 가셔서 입양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하시고 하시는데 한번 저희 학교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저도 친구들한테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그냥 마지막에 강사의 가족에 대한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딱 제 사진이 나오고 제 얼굴이 나오고 나 수아 아빠야 뭐 이런 식으로 아빠가 말을 한 거죠. 그때 친구들이 딱 한 번에 저를 모든 아이들이 쳐다보는데 그게 되게 뭔가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뭔가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아 저렇게 멋진 사람이 우리 아빠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입양에 대해서 알리고 다니시고 입양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써주신다는 게 되게 아빠한테도 감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저희가 한국 입양 홍보에서 하는 반편견 입양 교육 자체가 커리큘럼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면 아이들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저희 가족 동영상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놀라는 게 아 여기 여태까지 교육을 했었던 저 강사님의 가족이 정말 입양 가족이야라고 할 때 많이 놀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장에 우리 수아가 있었으니 얼마나 아이들이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떤 아이는 정말 그 반 중에 가장 어떤 말썽을 많이 피웠던 아이가 남자아이가 정말 본인의 그 생각이 변한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정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 수아한테도 크게 각인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도전하시면 네 여러분들 자녀의 학교에 가서 더 멋진 예,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알기를 수아 양이 미혼모 시설에 다녀온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네. 혹시 느낌이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 입양 친구들하고 같이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17살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신 미혼모 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미혼모 분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그 후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손을 잡고 산부인과에 가면서 아이 낙태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미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은 이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심장 소리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부모님한테 빌면서 이 아이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나를 낳아주신 생모분께서도 그러셨을까 하면서 가슴이 되게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입양 가족, 입양 부모님들이 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살짝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생모를 아이가 만나면 어떨까? 뭐 생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생모를 떠올리면 어떠세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족 관련된 드라마를 보다가 그때 딱 한 번 생모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진짜 별 뜻 없이 엄마한테 엄마, 내 엄마는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엄마는 내가 엄마인데 어떤 엄마를 찾는 거야? 하면서 그때 되게 당황을 하셔갖고 그래서 아빠한테 바로 저를 이렇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따로 방에 절 데리고 가서 안아주시면서 네. 지금 늦었으니까 내일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아빠가 내 그 다음날 이제 시설 선생님한테 연락을 한 거죠. 시설 선생님도 수아도 지금은 많이 어리고 아직 그 생모분께서도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수아가 성인이 돼서 그때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됐는데 지금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저는 생모분께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제가 먼저 생모분을 찾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생모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약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첫째가 이제 본인의 입양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운전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그냥 아, 낳아주신 엄마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말을 그냥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 없이 약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워낙 많은 사례들을 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학습된 그런 감각으로 동아가 언젠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엄마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만나주겠다라고 그냥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수아 엄마도 깜짝 놀란 거거든요. 그때 그 가슴 떨림은 지금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딸인데 갑자기 무슨 엄마? 나 말고 애가 그럼 다른 엄마를 생각하나? 라는 의식이 드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궁금하니까 날 낳아주신 분에 대한 궁금증에 의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어른들은 과민방을 해서 이게 뭐야 얘가 갑자기 이러다가 드라마처럼 그런 상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아이도 어려서 7살 즈음에 아마 자기를 낳아준 생모를 만났는데 가서 만나서 물어본 게 아줌마 집 커요? 아줌마 TV 커요? 우리보다 차 좋아요? 그거 물어보고 가서 그냥 뛰어놀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그 낳아준 엄마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냥 궁금증의 해소의 차원인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거기서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도 언젠가는 궁금해서 한 번은 물어볼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네, 마음의 준비만 하고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수아나이 정도 되는 그 입양된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때만 해도 그렇게 막 공개 입양이 막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뭐 매체도 별로 없었을 거고 굉장히 특별한 일로 많이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막 고생하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시면서 쌓아오신 어떤 연륜, 뭐 경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좀 편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네요.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가 너무 필요해서 그래서 입양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나갔고 거기에 더 많이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따로 뭐 어떤 책을 사서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안에서 서로들 이야기해가면서 엄마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아빠들끼리 만나면 정말 새벽 4시까지 밤새면서 이야기하는 경우 술 안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가 교회 사람들 말고는 거기서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 남자들끼리 누워서 새벽 4시까지 이야기를 해 미쳤다고 하죠. 근데 입양 부모들은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간절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요즘은 또 워낙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양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찾아서 잘 보시면 정말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아 양 아까 그 복지사의 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뭐 그것에 대한 뭐 계획이나 뭐 궁극적인 목표 너무 말이 어렵나? 네. 네, 뭐 앞으로 목표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저와 같은 입양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담사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시설에 있는 시설 보호 아동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돼서 많은 입양아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려서부터 아빠 따라서 고아원에 봉사를 가서 그 오빠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관계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고아원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보육원으로 네.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어떤 이름이 생소했으니까 같이 썼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고아라는 의미가 또 없어져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수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보다 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꼭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입양아로 자랐으니까 그 아이들이 말만 해도 벌써 느낌을 아니까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저희도 부모로서 그런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 논하지 말라고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많이 설득력 있고 힘이 되겠네요. 자, 수아양에게 입양이라는 단어 하나를 정의한다면 어떤 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면서 이 입양으로 인해서 저의 삶에 되게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서 저의 삶의 전환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초대 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뭐 희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진행 처음이라서 좀 처음에는 좀 제 집 긴장해서 좀 집중이 잘 안 됐는데 또 하다 보니까 얘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감동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예. 아이들 키우면서 저는 제가 아이들 만나는 그 입양 과정만 알기 때문에 사실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게 아직 더 많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여기서 더 많이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다 같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